안녕하세요. 19살 톡투입니다. 저의 고민 주제는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친구입니다. 때는 새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파악하기 위해 저를 소개합니다 라고 적혀진 종이를 학생들에게 내주셨습니다. 가족관계, 장래희망과 같은 것들을 적는 종이였는데 언뜻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적는 칸이 있었습니다. 이 칸에는 그냥 단순히 친구를 적는 칸이 아니라 좀 더 진솔하게 나의 속 얘기를 편히 털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적는 칸인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막상 떠오르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곁에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없다는 사실에 마냥 씁쓸하고 이때까지 뭐 했나 싶습니다. 소희님, 제 고민은 나중에 제가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 정말 지친 하루를 보냈을 때 편히 부를 수 있고 또 별말 없이도 맥주 한 캔 하면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도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소희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희님이 생각하시는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일단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 사연입니다. 뭐 누구나 한 번쯤 이 친구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굴까?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그 원인을 나에게 두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친구들하고 시간을 너무 안 보냈나 보다. 아니면 내 성격에 문제가 있나? 내게는 그런 친구가 왜 없는 것 같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물음들을 자꾸만 던지면서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너무 못나 보이고 또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 기분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반성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목표 이루느라 열심히 사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 놓친 것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나 스스로 내가 괜찮은 인간인가에 대한 고찰은 계속 하면서 좀 발전해 나가는 건 좀 필요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괜한 자책을 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차차 친구들하고 추억을 많이 만들면 돼요. 먼저 다가가고 궁금해하고 연락하고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건 비단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에서든 내가 이 관계에 좀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기대가 있고 좀 욕심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하는 게 맞겠죠. 내가 힘들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되 그 안에서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면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계에서만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모든 관계를 보면은 인연이 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좀 모이게 되고 찾아오게 되고 하더라고요. 정말 둘러보면 저한테도 그렇고 분명 톡투님한테도 그렇고 좋은 친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얼만큼 조금 더 용기를 내느냐 부지런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그런 관계들로 이렇게 좀 가꿔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선생님께서 주신 종이를 다시 받게 되신다면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아무나 적으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와 내 친구들의 거리가 가깝고 이미 이 친구들하고 나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톡투님도 그렇고 같이 한번 용기를 내는 연습을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용기를 내보기, 친구 관계에 있어서 부지런해지기. 이거면은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생길 거예요. 저도 그걸 믿고 있고요. 톡투님께서도 같이 저랑 으쌰으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톡투미, 안녕 톡투미 마지막 인사네요. 이렇게 음악과 전혀 무관한 자체적 콘텐츠를 제작해서 한 건 처음이었어요.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얼굴 한번 비치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뭔가 좋은 기운들이 조금이라도 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으면서 했습니다. 이 톡투미 콘텐츠, 고민상담 콘텐츠는 이제 오늘로써 5회로 막을 내렸고요. 음악 관련해서 또 콘텐츠를 좀 계속 제작해볼까 해요. 기대해주시고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생각을 해보고 용기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너무 휙 가버리는 게 너무 정없는 것 같아서 이 촬영하기 전날, 어제죠? 인스타그램 Q&A로 저한테 소소하게 궁금하신 게 있을까 하고 좀 받아봤어요. 그것도 오늘 촬영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다음 주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부끄럽긴 하지만 기대를 해주시고요. 구독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그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볼까요? 제가 저번 주인가? 사회까지도 헷갈려가지고 안녕 톡투미로 인사를 했더라고요. 안녕 톡투미. 안녕 톡투미. 제가 그런 게 좀 안 좋아요. 기억력이. 자, 마지막으로 외쳐볼게요. 안녕 톡투유. 안녕 톡투유.